둘, 셋, 야! 아유, 화장실 급하다. 아유, 똥이 났어야지. 아유, 응아 싸야지. 응? 뭐야? 왜 변기가 막혀있지? 아휴, 아침부터 짜증나게 변기가 막혀있다. 여보! 여보! 응? 아침에 화장실 누가 썼어? 아이, 아까부터 혜정이가 화장실에 있었던 것 같은데. 아, 왜요? 아니, 변기가 막혔어. 아휴, 혜정이 이 녀석 요즘 왜 그러는 거야? 내 중학생 딸내미의 짓인가 보다. 이를 봤으면 뒤처리까지 깔끔해야지. 괜히 짜증이 났다. 사춘기라 그런지 반응도 늘고 방에서 나올 생각을 하지 않잖아. 요즘 딸내미 얼굴 보기가 힘들다니까. 아무리 사춘이라도 그렇지 이젠 아빠 얼굴도 안 보고 한마디 해야겠구만. 아내의 말로는 살도 갑자기 많이 찌고 학교도 갈 생각을 안 한다고 한다. 사춘기라 참고 있었는데 종두가 심해지는 것 같다. 혼쭐을 내주던가 해야지 원. 혜정아! 혜정아! 혜정아, 지금 방에 있는 거 다 안다. 빨리 나와봐. 아빠랑 얘기 좀 하자. 여보, 혜정이 어디 간 줄 알아? 몰라요. 방에는 없을걸? 아까 화장실에서 나오고 어디 가는지 말도 안 하고 그냥 밖으로 나가버리던걸? 화장실에서 뭘 했는지 꽤 오래 있었던 것 같고 기도 하고 뭐 몰라요 나도. 에휴, 젠장, 내가 뚫어야지. 에휴. 여보 화이팅. 으쌰, 쭈쭈쭈쭈쭈쭈, 따, 따, 아, 오, 도대체 뭘 싼 거야? 오호, 변기를 막히게 했으면 뚫던가, 뚫기 힘들면 말이라도 하던가. 어우, 잘 뚫리지도 않고 젠장. 여보 잘 하고 있어요? 어? 아 여보, 아 왜 그래? 어? 변기 막힌 거 처음 봐? 뭐야? 변기랑 씨름을 하고 있었는데 아내가 다가와서 변기를 보고 보더니 비명을 질렀다. 아이,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아이씨, 마저 뚫어야지. 아이씨, 쭈쭈, 딸! 어? 이, 뭐야? 근데, 변기가 조금 이상한데? 학생, 학생, 여기 좋은 물건이 있어. 이쪽으로 와봐, 응? 쪽으로 올라와봐. 아, 여기요? 그래. 여기 집이 급하게 이사가는 바람에 엄청 좋은 매물이 나왔다니까. 아, 그래요? 일단 들어가봐도 될까요? 그래, 들어와봐. 자, 학생 여기 한번 들어와봐. 오, 이 생각보다 엄청 좋은데요? 여기에 있는 옷장이나 책상도 다 쓸 수 있는 거죠? 그래. 이거 다 써도 돼. 전에 살던 사람들이 원래 쓰던 가구들을 전부 다 놓고 갔지 뭐야. 아주 특이한 사람들이었어. 아, 야, 그리고 여기 있는 집 구석구석 천천히 한번 둘러봐.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실례할게요. 여기가 화장실인가? 혼자 자취를 하기 위해서 여러 집을 보았지만 제일 마음에 드는 곳이 여기였다. 뭐 화장실도 깔끔하고 나름 괜찮은 집이네요. 근데 이거는 뭐지? 엄마, 아빠 최고? 귀엽네. 전에 아이가 살았나봐요?
아이 그랬나? 아이 학생 나 잠깐 급한 일이 있어서 이따가 올게요. 천천히 둘러봐. 아 네. 여기 또 뭐라고 써있네. 아 어차피 가구 배치도 바꿔야 되니까 잠깐 열어 가지고 볼까? 자, 자. 어, 엄마 최고, 엄마 아빠 최고. 한번 다 치워봐야겠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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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아빠 최고. 꼬마애가 부모님을 되게 좋아했나 보네. 어, 근데 이건 뭐지? 좀 색깔이 다른 것 같은데. 이것도 치워봐야겠다. 자! 어? 엄마, 엄마, 제발 살려줘.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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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이게 다 뭐야? 어휴, 엄마 학생, 집 다 봤지? 이제 얼른 가자고. 계약하면 벽지는 집주인이 새로 싹 갈아주신다고 했어. 아줌마는 이 낙서 다 알고 계셨죠? 어? 아니 난 잘 몰라. 아니 애들이 그냥 철없이 낙서한 거지. 빨리 계약하러 갈까? 아니요, 저는 이런 집 계약 못하겠네요. 안녕히 계세요. 어? 아니 학생 잠깐만, 일로 와봐.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게 어때? 원자폭탄으로 황폐해진 히로시마에 있었던 실화이다. 그곳에서 한 젊은이가 길을 가고 있었다. 그런데 한 노파가 그를 불렀다. 젊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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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시하려고 했지만 하도 젊은이! 시끄럽게 불러대서 젊은이는 젊은이! 노파에게 다가갔다. 젊은이! 젊은이! 야, 이 노인 내가 한 가지 부탁이 하나 있다네. 무엇입니까, 어르신? 이 편지를 저기 앞에, 저 성당 앞에다가 저기다가 좀 전해주게나. 그 사람들은 내 손주들이라네. 제발 이 편지를 제발 갖다주면 안되겠나? 부탁이네. 하지만 지금은 교통수단도 안되고 먹을 것도 없는 상황이라 힘들고, 그리고 제가 가는 길과 전혀 다른 방향인데. 아이 그건 알겠는데 제발 부탁이네. 제발 한 번만 들어주게나. 네 알겠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주고 가지요. 아 고맙네. 대신 이 편지를 전달하기 전까지는 절대 읽지 말아주게. 젊은이는 고개를 끄덕하고 길을 떠났다. 날이 어두워지고 한 낡은 집에서 하루를 머물기로 했다. 무료했던 젊은이는 노인이 준 편지가 생각이 나서 너무 궁금한 나머지 편지를 읽어보기로 했다. 편지를 읽은 젊은이는 편지를 찢어버리며 너무 놀란 표정으로 자기가 가던 길을 떠나버렸다. 안녕하세요. 벌써 11탄이 되었는데요. 계속 뜨거운 사랑 보내주시면 평생 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해석을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변기가 막혀버려서 고생하는 이야기였는데요. 딸이 변기를 막히게 하고선 갑자기 사라져버리죠. 엄마는 딸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살이 갑자기 찌고 학교를 안 가고 사춘기라고 하였습니다. 여기도 대충 눈치채셨나요? 딸은 사실 임신을 했고
변기에 아기를 낳아버린 것이었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아동학대를 다룬 이야기입니다. 즉, 엄마 아빠 최고라고 쓴 날에는 아무도 아이를 괴롭히지 않았고, 아빠 최고라고 쓴 날에는 애 엄마가 아이를 때렸고, 엄마 최고라고 쓴 날에는 애 아빠가 아이를 때린 날이었죠. 하지만 그리고 마지막 날에 엄마가 얘를 죽인 거였습니다. 이상훈 학생은 그 글을 보고 눈치를 채고 이 집이 싼 이유를 알아채버렸던 거죠.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이야기입니다. 먹을 거 하나 없던 황폐한 거리를 걷던 남자는 할아버지에게 편지를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 내용이 궁금해서 열어보니 쓰여있었던 내용은 내가 보내는 마지막 고개일세 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남자를 굶주린 사람들에게 인간을 계속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곳은 전쟁 때문에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인간을 먹었던 거죠. 이렇게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11탄을 마쳤습니다. 다음 12탄은 좋아요 5,000개를 달성할 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